지금부터 여러 가지 선택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선택자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보편적인 선택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 배울 것들은 이전의 것들 복습 겸 그리고 새로운 선택자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형으로 공부하는 건 되게 좀 지루해요. 그렇다고 뭐 예제를 풍부하게 하게 되면 또 선택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또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은 게임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예, 선택자를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수업에서 제가 아마 언급했을 그 게임을 같이 해나가면서 선택자를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저의 이 수업에서 여기 있는 링크 보이시죠? 자, 요런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요 링크가 바로 이렇게 생긴 게임으로 연결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자들을 수련해 볼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이 게임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 있는 요 지금 까불고 있는 이두 개가 HTML에서는 여기 있는 plate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물론 plate라는 태그는 없죠. 교육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plate라고 하는 태그를 선택하면 여기 있는 이두 개가 휙 사라지면서 게임이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type selector라고 나오죠. 즉 여러분이 이번 판을 깨기 위해서는 type selector라는 걸 쓰면 된다는 겁니다. 태그 선택자. 제가 태그 선택자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즉 태그의 타입에 대한 선택자라는 거죠. 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plate라고 하게 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플레이트를 제거한다라는 뜻이 되니까 클리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벤또가 나옵니다. 벤또. 그럼 우리는 벤또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벤또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접시가 두 개가 있는데 이두개다 플레이트긴 플레이트인데 왼쪽에 있는 접시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그 접시는 아이디 값이 펜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d 선택자를 써야죠. id 선택자는 이렇게 생겼죠? 예. 그래서 우린 여기에다가 sharp 하고 pansy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판은 어떻게 깨야 될까요? 자, 여기 얘가 이렇게 까불고 있는데 여기 있는 얘는 애플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애플이라고 하면 어때요? 부르르 떨죠. 그거는 지금 제가 클리어하지 못했다라는 뜻과 이두 가지를 선택했으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F를 제가 삭제하기 위해서는, 꺼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힌트로는 뭐가 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Descendant Selector라고 되어 있죠. 즉, Descendant는 뭐 자손이란 뜻입니다. 자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애플은 여기 있는 요 애플과 다른 점이 뭐냐? 바로 플레이트의 자손이라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플레이트 애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애플은 애플인데 플레이트 밑에 있는 애플이라는 뜻입니다. 한칸 띄우는 걸 통해서 자, 여기서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저것만 샥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영상이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쭉 해나가면서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이 도전을 좀 해보시면서 수련을 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었던 선택자들이 나올 테니까요. 역시나 그때는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죠.